저에게 군대란 뭐 남자라면 한 번쯤 가야 될 곳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에게 군대란 무엇이든 얻을 것을 하나 얻고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저에게 군대란 잠시 집에서 외출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요? 네. 그럼 여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네요? 네네 맞아요. 네, 영어 해? 아 중요해요. 그럼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영어가 가서 뭐 우리 군대 동기끼리 뭐 잘 지내보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자. 뭐 상민이 형 뭐 같이 요즘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군대 가서도 운동 열심히 하자. 정규는 군대 가서는 부상 없이 군대에 있는 동안 꼭 승격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 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가 떠나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잘 기다려 주시고 저희 셋이 또 서울을 대표해서 가는 만큼 정말 몸조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이제 서울에 5년 동안 있으면서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잠시 또 떠나야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커서 저도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팬분들도 저희를 많이 그리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네, 저희도 군대에 가서 잘 좋은 모습 보여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서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좀 더 성숙한 또는 좀 더 발전된 선수로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또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생각하겠지만 풍성 이런 거 봐요. 창피한데. 하나 둘 셋 넷. 땡겨. 오른팔로 하는 거지? 왼팔로 하는 거. 누가 해?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좋은 성.